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노니 하느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실 일을 또 기록하며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했다면 이 시편 69편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때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때에 다윗은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렸는데 시편 69편을 다윗에 백합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다윗에 백합하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말하는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 것 같이도 보지만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어떠한 노래를 하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그리고 그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떠올라요? 요나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했는데 요나가 물이 그에게 침범하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큰 물고기 속에 빠져 있어서 큰 물이 그에게 넘쳐서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또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느냐, 바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고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나가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졌다고 요나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깊은 바닷속은 무엇을 말해요? 바다. 그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계시록 1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뱀이 그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해내더라.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교훈들, 가르침,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줄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채워서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지식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되어지는 것 같이 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는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받지를 못해서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어져 버려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는 여전히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신의 마음이 올라오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열심히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나이를 먹을수록요 고정관념이 아주 강해서 도무지 그 고지완고함을 꺾어버릴 수가 없을 만큼 강합니다.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생각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이 물이 나를 넘치는 건 뭐예요? 수렁에 빠진 거. 수렁은 늪이죠, 늪.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점점 더 들어가는 거. 그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그 세상은 나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에 빠져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하나 취하면 두 개를 취하게 되고 하나를 연합하게 되면 두 개를 연합하게 되고 그렇게 더 세상 거는 찾고 더 찾아서 세상을 향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찾아가면 돈이 또 돈을 찾게 되고 점점 더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수렁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 돈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만머니즘이 더욱더 범람하고 있어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을 만큼 세상이 돈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게 뭐예요? 물이 우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도무지 건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요나가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다에 던져진 자요. 바다에서 꼴딱 죽어가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탁 삼키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그 안에 보호하도록 그렇게 삼켜버리게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의 삼킴을 받았어요? 사망의 삼킴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삼킴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그 고백을 할 때 그는 고래 뱃속이었기 때문에 캄캄했고 고래 뱃속이기 때문에 물이 그를 침범했고 그에게 이끼와 그런 바다풀들이 엉켜져서 마치 자기가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치 물이 나를 침범할 것 같고 불이 나를 살을 것 같고 고통이 나를 갖다 침범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미 다 우리의 생명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으면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 믿는다면 그 길은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토해질 때까지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즉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넘실넘실 고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건 바로 고래 뱃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내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것을 그가 서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그리고 이미 그는 예언을 받았죠. 무슨 예언? 그가 밧세바를 그렇게 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는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이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셨으니 우리도 참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부르짖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바닷물 위에는 음녀가 앉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이런 지식이나 세상의 이론들은 음녀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복음이 그만큼 범람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만을 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이 이 기도한 것을 보니 3절에 정말 그가 부르짖음이 얼마나 주께 부르짖었으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다가 보니 눈이 새하여졌다. 여러분, 참 고통 가운데서 참 내가 뭔가 주님의 구원을 바랄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뭔가 아무 소리가 없고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을 보지 못해서 내 눈이 새하얘져서 이제 늙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새약해지지만 이 일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물을 흘리니까 혀가 입 천장에 닿을 만큼 입 안이 메말라서 목이 마르다 하신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눈이 쇠하는 것 같고 주님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조금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상태를 예레미야 애가의 2장 11절에 말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애가가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돼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 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혼미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창자가 끓는 애통함 여러분 있으십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이 진물을 만큼 그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졌느냐.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창자가 끓는 것 같이 끊어지는 것 같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애통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애통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보며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애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영혼 때문에 애통할 때는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속이 뒤집혀져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그 아픈 고통 때문에 대굴대굴 굴르게 되어져요. 옆구리 이 허리를 붙잡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그렇게 아픕니다.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육체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4절 말씀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여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 잘못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어요. 이 땅에 와서 영구 없이 미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저들이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 율법에 기록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한 이 말이 그 기록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대로 똑같이 그 일을 당하시고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긴 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을 사용한다는 거겠어요? 율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육체의 예법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들, 영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까닭없이 미워해요.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물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빼앗지도 않은 것, 그것을 물어주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다윗이 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은 나의 우매함을 다 아시고 내 죄악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생각과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숨겨 있는 것 같은 나의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두려워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죄인인 것을, 너무나 우매한 자인 것을 주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구원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위가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여, 6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동조를 해서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불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저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접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고 수치를 당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 그들에게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지한 백성들이거든요. 그것에 속아서, 독사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식에게 속아서 저들이 그 죄악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따라서 수치를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를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 또한 주를 찾아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여 달라. 그 말입니다. 깨우쳐 주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비참하게 이렇게 죽지만,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만, 또 다윗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보고 무너지는 자가 없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각을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14절 15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6절에 기도한 것이나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 것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온전히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하나의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고 주를 찾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주께서
이 땅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은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줄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악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부른 그 노래처럼 어린 나이와 젖먹는 애들이 혼미하게 먹지 못해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니 참으로 그 어린아 같은 영혼들은 주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젖먹어야 될 그 아기들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젖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목자를 만나서 그 젖을 먹고 그들이 그 혼미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비방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능욕을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마지막 때 어찌할 될 것인가를 말할 때에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마지막 때에 내 형제라고 내 어미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은 같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치고 나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것을 함께 한다면 할렐루야. 같은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같이 나가면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십자가만을 치고 가는 사람은 형제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누가 무엇이라 그래도 끝까지 잃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강의 물과 이 땅의 바닷물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고 십자가를 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분리시켰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9절에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비둘기와 그 양을 파는 상을 엎으시는 것을 주님이 그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 근데 오늘 이 시편에 69편 9절에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비방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함이 예수님께 꽂힌 것처럼, 그래서 그 비방을 그가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비방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처럼 그렇게 내가 비방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그 비방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더 바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육신의 형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비방을 받고 비록 적대함을 받고 비록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이 곡하고 금식하여도 도리어 욕이 되고 굵은 배로 옷을 삼았어도 말거리가 되어지고 성문에 앉은 자가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가 그를 두고 비방하고 노래하고 이와 같은 일을 다윗이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와 같은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또한 사도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더 십자가를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그때의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그 깊은 물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이 주님을 만난 만한 때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열심히 찾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정말 나를 이 바닷물에 이 수렁에서 또 이 나를 침범하려고 이 물에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의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건지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인 거야.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정결한 아내를 찾으시고 정결한 아내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그 물이 침범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 안에서 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신부요, 저도 그리스도의 교회요, 저도 그리스도의 교회요, 저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주여 나를 건지신 하나님 저들도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삼키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그 많은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로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웅덩이에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십자가에서 더 주님을 부르짖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물 쏟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여 내게 응답하달라고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원하여 달라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대적자들로부터 주님이 다 당하셨으니 나는 결단코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모든 보화가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을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능히 참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할 때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함을 받지 않아요.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이 상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분이 올라와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아직 살아있는 내 의를 회개해야 돼요. 그 비방한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죽었다면 정말 온유한 심령이 되었다면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었다면 상처 안 받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애통하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아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의 말은 독을 품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바라는 입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 안에 있는 독부터 뽑아내는 것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겉으로 말은 입술에 이 말만 회개하면 안 돼요. 심령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에게 속하게 돼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돼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그것에 대한 책망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받아요.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영혼 구원을 받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어떤 보응을 받아도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회개는 회개고 하나님의 보응은 보응이에요. 죄를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일은 왜 그러냐? 징계를 하시는 일은 왜 그러냐? 돌이켜 회개하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그 일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그 징계가 아파서라도 아이고 하고 정신이 번쩍 나서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징계를 그 몸에 짊어지시게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롱과 비방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쓸개를 음식으로 그 입에 대어지고 초를 마시게 한 이 말씀이 21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앞에 쓸개를 먹게 하고 예수님 앞에 목마르다 하니까 식초를 입에다가 대어지게 한 거. 우리의 쓰디쓴 죄악을 예수님이 다 그 몸에 담당했어요.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을 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악을 행한 자들은 주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젖히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해서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이것은 바로 저희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시고 없어서 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말이 그대로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또한 율법으로 만약에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고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다면 똑같은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르시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해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바로 만약에 이 죄의 길에 서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서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짓는 자를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더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게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영화롭게도 하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21절로부터 쭉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 누구에게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자기의 욕심이 죄를 짓도록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짓는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유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유혹을 이미 그들이 받았느냐? 그들이 거짓 것을 좋아하는 이 안에 진리를 받지 못하는 심령 상태를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뭘 아세요? 우리 심령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근데 항상 그분은 어디에 마음의 초점이 있냐면 물질에. 물질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밝아요. 제 밝아요. 물질에 밝아.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해. 근데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말씀이여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찾고 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얼만큼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28절에 다윗이 기도를 해요. 절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도 없고 기록됐더라도 다시 지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짐승에게 다 경배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할 때 다 그것을 따라가는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되게 되어지고 음녀가 앉은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 방언, 민족,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책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통해서 아, 이는 죄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이렇게 압살롬이 대적하고 일어난 그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하고 있고 절대로 나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구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심령이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나에게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니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어떤 예물로 드리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왜? 주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을 맛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 주님이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처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성읍에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요 공고한 심령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님을 찾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건설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의 집이 되어지고 나는 그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니 오늘 36절의 말씀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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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받은 모든 상속을 내가 다 받아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가 될 때 의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그 십자가를 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비방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버림받았지만 그 모든 권세의 권세가 되어지고 영광의 영광의 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때 세상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진노를 받고 보응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늘을 기업으로 얻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오직 그분만 부르짖고 그분께만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잘못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님 부르짖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에요. 왜?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진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순적하게 받되 구원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함으로 압살롬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을 대적함으로 그가 비방을 받고 그가 조롱을 받고 그가 비웃음을 당하고 그 심령이 참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고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진자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있고 낙심하여 있고 우리가 참으로 평강을 잃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것처럼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비방을 받아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결코 마음의 찔림을 받거나 상함을 받거나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십자가에 죽어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날마다 내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열심히 내어놓게 하옵소서.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쏟아내고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정말 씻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주님께서 건설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에 주께서 정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기뻐 받으실 한 몸을 예비하신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질 수 있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폐부 깊숙한 곳 까지 숨겨진 것까지 아버지 어떠한 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벌거벗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속독들이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 새 집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성읍에 거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그 징계를 달게 받게 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요 더 이상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혼미케 되어진 눈을 주께서 밝히 열어주시고 혼미케 되어진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물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게 치우쳐서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고 구하고 찬송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결단코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이 시대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